전시 레이저 광대 원타. 명의 흉맨 합쳐 전시를 소화하자. 전시 1등. 정답 알려.
문자 완료. 전에 어떤 기대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코리아빌드에서 가장 기억 남았던 프로그램이나 기업 부스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 초반에 SNS 팔로워를 하면 이렇게 추첨해서 상품을 주는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도 되게 많이 몰려있고 또 참여형 부스다 보니까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 네. 혹시 코리아빌드에서 처음 하셔서 고민거리나 그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S급 대점이니까 어느 정도의 고객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코리아빌드 전시회만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빌드는 사실 1986년도 경향 하우징페어로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건축 박람회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글로벌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제 코리아빌드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전시 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제가 봤을 때는 유망 산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저희도 코로나 그 기간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죠. 사람이 모여야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인데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네. 시점이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네, 좀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전시회라는 거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본능을 긁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접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축 자재 같은 거를 온라인상의 설명만 듣고서 결정을 하기는 쉽지 네.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회는 앞으로도 뭐 여러 형태로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뭐 침체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코리아빌드 정보 완료! 마지막 성장까지 클리어!